하나, 듣는 속은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8월 31일 연중 제21주간 토요일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다섯 탈렌트, 다른 사람에게는 두 탈렌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한 탈렌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다. 다섯 탈렌트를 받은 이는 곧 가서 그 돈을 활용하여 다섯 탈렌트를 더 벌었다. 두 탈렌트를 받은 이도 그렇게 하여 두 탈렌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한 탈렌트를 받은 이는 물러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그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다섯 탈렌트를 받은 이가 나아가서 다섯 탈렌트를 더 바치며 주인님, 저에게 다섯 탈렌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다섯 탈렌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두 탈렌트를 받은 이도 나아가서 주인님, 저에게 두 탈렌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두 탈렌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그런데 한 탈렌트를 받은 이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모진 분이시어서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물러가서 주인님의 탈렌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것을 도로 받으십시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내 돈을 대금업자들에게 맡겼어야지. 그리하였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았을 것이다. 저자에게서 그 한 탈렌트를 빼앗아 열 탈렌트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저 쓸모없는 종은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버려라.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비유로서 들려주시는 하늘나라는 여행을 떠나는 주인이 종들에게 재산을 맡기는 것이라고 시작부터 이미 밝혀집니다. 상과 벌을 주는 하느님에 대해 말씀하시려 했다면 하늘나라는 여행을 떠난 주인이 돌아와 셈을 하는 것과 같다 라고 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상과 벌을 주시는 하느님은 오늘 비유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비유의 하늘나라는 종들이 어떻게 주인의 소중한 재산을 대하는지 그 과정 자체, 그 태도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소중히 여긴 재산을 함께 소중히 여기고 잘 다루며 보존하는 태도입니다. 다시 말해 주인의 원의에 마음을 맞춰 종이 할 수 있는 만큼 열매를 맺는 것, 그 선한 지향과 노력, 그리고 성실함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재산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주인이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나의 삶 안에서 살고 풍성하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비유를 통해 알아들은 종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사랑을 삶 안에서 만나고 실현하며 풍성하게 열매 맺는다면 우리는 이미 그 과정 속에서 그리고 그 자체로 하늘나라를 누리고 있다고 해야 합니다. 하늘나라는 지금 그리고 이미 시작했습니다. 서울대교구 이한석 사도요한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